이게 사실 사춘기의 클라이맥스로 가면서 또 본격적으로 네. 또 고등학교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인데, 네. 이 시기는 가면 어떻게 또 준비를 해야 그러니까 될까요? 사춘기가 보통 그러니까 다 개인차는 있어요. 그런데 중2 때 피크를 찍고, 네. 중3 되면 좀 아, 잦아들어요. 그래요? 네, 잦아들어요? 잦아들어요. 언니들 걱정하지 마세요. 아이들이 많이 변합니다. 네, 네, 좀 지금 힘들어하시는 분들 좀 힘들어 하시는 많으세요. 분들 많으실 텐데, 여학생들이 빨리 정신을 차리고,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고1 여름방학쯤 네, 맞아요. 조금 되면은, 늦잖아. 네. 이제 정신을 좀 차려요. 이제 정신을 차린다는 게, 그 사춘기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, 필요한 시기거든요. 그 전까지는 그냥 엄마의 삶이랑, 엄마 아빠의 삶이랑 내 삶이랑 분리가 안 되어 있어요.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. 내가 엄마 아빠의 일부예요. 근데 사춘기가 왜 오느냐? 독립하는 시기거든요. 하나의 인격체로서. 맞아요. 근데 네. 막 혼란스러운 거죠. 나는 어떤 사람이지? 가만히 있어봐. 내가 엄마 아빠가 아니라 나라는 독립체가 존재한다고? 라는 생각을 그렇죠. 하니까 네. 모든 게 혼란스러워서 내가 어떤 혼란스럽고, 네. 사람인가 이제 막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사춘기가 오는 거고, 요 시기가 지나면은 이제 아이들 어떤 변화를 보이냐면은, 아이고, 이제 나 혼자 살아야 되네? 이게 돼요. 아이고, 나 이제 뭐 하고 살아야 되냐? 대학이 코앞에 다가왔네? 내가 대학을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뭐 먹고 사느냐가 결정이 되겠네? 하고, 이제 정말 어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걱정이 몰려와요. 이때가 그래서 공부시키기가 제일 좋아요. 네. 그래서 중3, 겨울방학이 정말 마지막 이제 기회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 기회거든요.